지금 닭장 밑에 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초기로 뺏어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우리 사랑이를 지금 데리고 내려왔습니다. 근데 이 녀석이 여기가 지 어릴 때 와서 놀던 데인데 무서워가지고 내가 없으면 풀을 못 먹네요. 아, 이 녀석 아주 좀 시커먹으라고 데리고 내려왔더만은 나만 없으면 울고불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묶어놨는데 이 녀석이 내가 있어야 풀을 먹는구만요. 이 풀이 너무 아까워서요. 이 밑으로는 염소가 지금 안 내려오거든요. 내려오면 요 저희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작물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염소들이 개인적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을 따로 오늘 이렇게 풀이 아까워서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냥 내가 없으면 그냥 자꾸 울고 불고 그냥 난리네요. 에이, 어찌됐든 하나 많이 먹어라 이 녀석아. 시커멓고 올라가자. 제가 이 녀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요. 이 녀석은 제가 와가지고 한 3년, 4년 한 4, 5년, 한 5년 됐네요. 5년 정도, 내가 한 4년 전이네요. 한 4년 조금 안 됐는데, 새끼를 낳았는데, 어미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, 사료를 갖다가 좀 잔뜩 줬어요.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가지고. 그럴 때만 그냥 장패혈증으로 그냥 바로 그 이튿날 죽어버렸어요. 놓고. 피등이었었죠. 얘는 뭐 아직 초유도 못 바른 상태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부랴부랴 데리고 내려와서 거실에서 우유 먹이 가면서 밤낮으로 키웠습니다. 이 녀석 처음으로 우유 먹이서 키운 녀석이거든요. 이 녀석이 애착심도 많고 또잘 따라다니고 우리도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내려왔더만은 나만 없으면 그냥 울고 불고 풀을 뜯어먹질 않네요. 우리 집에 우유 먹이 키운 녀석이 1호입니다. 얘가 1호. 나 때문에 어미가 죽었죠. 안 그러면 내가 좀, 똑똑했으면 안 죽였을 텐데. 뭐 아주 그냥 염소에 대해서 모르니까. 새끼 낳고 나서 아주 배가 고파하니까. 그냥 근초를 많이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. 그냥 사료를 그냥 좀 줬더만은 그냥 과다 급여가 돼가지고. 그냥 장폐혈증으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은 아주 애착이 많이 가는 녀석이죠. 사랑해, 많이 먹어. 괜찮아. 무서워하지 마. 왜 그래 무서워해 자꾸. 아마 네 놀던 데가 바로 위인데 뭘 여기 내려왔다고 해서 귀는 자꾸 쫑긋쫑긋하면서 먹으면서도 그냥 다른 데 신경을 쓰냐. 먹어봐. 아유 풀 좋잖아 그게. 풀이 엄청 좋잖아. 한번 먹어. 자, 사랑이 풀 먹어. 에이, 사랑이. 에이, 먹어. 잘 먹네. 우리 이 녀석이 사랑이랍니다. 사랑이. 아이고. 풀 먹는 소리도 잘 돼. 이게 지금 영양가가 많을 건데, 이 풀이. 이게 지금 오차드그라스가 이게, 씨가 이, 비가 와가지고, 저의 농장에 뿌린 씨앗들이 주로 흘러내려와가지고, 지금 요 연목 입구에 요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이게 번져 있네요. 이게 저우에서 씨앗이 떠내려온 겁니다, 이게. 이게 아주 풀이 이게 영양가가 상당히 많은 건데, 다 뜯어먹어. 다 뜯어먹고 배 뻘락 해갖고 올라가자. 이렇게 노르무이센이 산골에 와갖고 염소하고 이렇게 같이 논다는 게 유년 시절에 꼭 생각이 나네요. 어머니 아버지께서 학교 갔다 오면은 겨울이고 한겨울에도 논에 염소를 데리고 나갔거든요. 그때는 그 논에 그 독새락하는 게그 새파란 풀들이 올라왔었거든요. 그 독새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정확한
명칭은 모르겠는데, 어릴 때 어른분들이 그 풀이 이름이 독새라고 그러더라고요, 독새. 그 겨울에, 한겨울에 자라서 독새라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그 염소 먹이로 다니고 그 추운데 눈 펄펄 날리는데요. 아, 그 생각이 납니다, 지금. 예, 우리, 저도 이 염소를 데리고 내려와서 지금 풀 먹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. 밖에서 그냥 내놓고 이렇게 농장 주변에서 먹인 거는 많이 있었는데, 이 밑에 풀이 아까워갖고 이 먹이는 거는 처음입니다. 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예초기로 제가 싹 날려버렸거든요. 근데 너무 아까워요, 풀이. 아주 이렇게 자라가지고, 아깝다 보니까, 이한 녀석 데리고 내려와서 이거 먹이면은 충분히 뭐배 폭락하게 묶고 올라갈 수 있는데, 이제 조금, 내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이 풀이 여기 나면은 예초기로 자를 게 아니고, 이렇게 염소들을 데리고 내려와서, 먹여야 되겠습니다. 오늘 오전에는 우리 사랑이 하고 꼼짝없이 여기서 묶여 있어야 될것 같네요. 자,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사랑이 많이 먹어라. 묶고 올라가자. 사랑이 이쁜 짓 해봐. 사랑이 이쁜 짓 한번 해보세요. 이쁜 짓 해보세요. 사랑씨. 사랑씨.